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주중 잼버리 콘서트 문제 그리고 태풍 문제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K리그1이 주말 펼쳐진 26라운드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네. 관중들도 많이 찾아주셨고요. 올 시즌 K리그1이 대박임을 다시 한번 알릴 정도로 멋진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에 걸맞게 골도 많이 터졌고요. 순위 싸움에서는 최하위가 바뀌었고 중위권이 또다시 요동을 쳤습니다. 파이널 A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 형국입니다.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 26라운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전북과 수원의 공성전이었고요. 1대1로 비겼습니다. 같은 1대1이지만 온도차는 좀 있었습니다. 전북은 강했던 수원을 상대로 홈 연승 행진이 마감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승점 1점이 됐고요. 수원은 약했던 전북을 상대로 지난 수원 더비전 패배의 아픔을 씻었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승점 1점이 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전북은 지난 인천전과 비교해서 5자리가 바뀌었거든요. 백승호가 왼쪽 윙어로 간 게 눈에 띄었고요. 이동준이 선발 명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안현범이 이적 후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 나섰고 정태욱이 홍정호와 짝을 이뤘습니다. 네. 수원은 한호광과 장호익이 3백 자리에 들어갔고요. 이기재가 빠지고 김태환이 왼쪽 윙백으로 나섰습니다. 바사니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고요. 수원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점유율 55-44, 유효 슈팅 8-2, 전북의 흐름 속 이어진 경기였는데 수원의 수비가 워낙 탄탄했어요. 전반 강한 압박으로 이 두세 명이 에워싸움에서 전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는데요.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단연 고승범이 있었습니다. 고승범이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압박의 축으로 뛰었고요. 고승범 이날 팀 내 가장 많은 7번의 획득을 기록했고 뭐 인터셉트 4회, 차단 1회, 클리어링 3회 등 중원에서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으로도 팀 내 최다 패스 그리고 최다 공격 진영 패스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경기에 비해서 카즈키가 다시 살아나면서 고승범이 그만큼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KUM 고승범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전반 30분 카즈케의 코너킥은 한호광이 멋진 헤더로 연결하면서 리드를 잡기도 했지만 수비에 비해 공격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 동점골을 내주고 말죠. 수원 입장에서는 이 선발로 나섰던 웨릭포포, 바사니 그리고 교체 투입된 아코스티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모두 외국인 선수라는 점에서 그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전북은 적지 않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전북 보아탱의 패스를 받은 백승호의 슈팅이 골대로 맞고 나왔고 이어 보아탱의 헤더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장면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후반 교체 투입된 한교원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페트레스쿠 감독이 강조한 측면 위주의 공격이 단조롭게 좀 진행된 좀 측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구스타보 하파실바가 전방에서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위력이 좀 반감된 모습입니다. 후반 아마노 투입 후 나아졌다는 모습에서 페트레스쿠가 다음 현대가 더비에서 좀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하고요. 전북은 무엇보다 최근 수비 핵으로 활약 중인 홍정호가 경건적으로 퇴장당한 것이 이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강원 울산전 이날 가장 큰 이변이었는데요. 강원 2-0 승리를 거뒀. 강원이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 그리고 아마도 창단 이래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하의 울산을 상대로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으면서 대략 20일 만에 최하위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강원 부임 8경기 만에 과거 K리그를 맡았던 울산을 상대로 데뷔승을 거뒀습니다. 전술상의 완승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강원이 준비를 잘한 경기였습니다. 가브리엘을 전방에 두고 이선의 김대원, 이승원, 웰링턴 그리고 중원의 한국영, 서민우 수비는 포백으로 최근에 실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울산은 원톱 성향인 주민규와 김지현을 동시에 투입하고 조현택과 강윤구를 선발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고요. 서령우, 이청용은 박호, 마티나담, 엄원상과 함께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교체 타임을 어떤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울산의 전략이 읽혔고요.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강원은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갈고 닦은 모습이었는데요. 공을 빼앗으면 일단 가운데로 빠르게 보냈다가 우측에 있는 김대원에게 연결하고 김대원이 다시 가운데에 있는 가브리엘에게 보내는 식으로 빠른 역습을 펼쳤습니다. 박용호 이탈 후에 3선 무게감이 떨어진 상태인 울산은 공을 소유하면서 풀백과 중미 듀오가 상대 진영까지 올라섰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 강원의 역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약속된 역습으로 전반 20분 전까지 두 번의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고요. 가브리엘 슛은 골대에 맞고 나왔습니다. 수비 시에는 김대현이 풀백 위치까지 내려오고 공미가 센터백을 보호하는
어떤 전체적인 협력 수비로 울산을 답답하게 만들었고요. 특히 엄원상과 박호가 파고들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격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규 김지현 투톱은 전혀 위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37분 강원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역습에서 바로 나왔는데요. 김대현이 우측에서 공을 잡는 순간 어디선가 달려온 가브리엘이 앞공간으로 뛰어들어갔고요. 가브리엘은 패스를 키핑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힐패스로 서민우에게 연결을 해서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날 KOM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유리 조나탄과 함께 오랜만에 K리그에서 만나는 탱크형 공격수로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파워, 몸싸움, 볼 컨트롤 능력, 다양한 능력을 장착해서 강원식 역습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기록은 가브리엘이 이날 패스와 그리고 패스 받음 횟수가 44회로 강원 선수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골키퍼 이광현에게 받은 패스가 9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와, 저 롱볼이 통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한 명이 그냥 하나의 공격 전술로 봐도 무방했고요. 가브리엘은 일단 공을 잡으면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슛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혼자서 8개의 슛을 때렸고 그중 6개가 유효슛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강원의 점유율은 단 30%였고 18분의 점유율 시간으로 19개의 슛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가성비 공격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슛을 하나씩 때렸네요. 그렇죠. 얘기네요. 평균 예. 1분 정도에 하나씩은 때렸다는 얘기가 됐고 울산 팀 전체가 가브리엘 한 명보다 적은 7개의 슛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브리엘은 8개의 슛으로 데뷔골을 넣지 못한 건 개인적으로 아쉽겠지만 팀으로선 가브리엘이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준 덕에 역습이 위력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이 후반에 서령호 투입한 이후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조금 살아난 기미가 보였지만 결국 강원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요.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이번엔 야고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를 성공시키면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서서히 좋아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했고요. 울산은 이제는 고비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승점을 단 4점 획득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 이전 5경기에서 오전 전승을 거뒀던과 비교를 하면 최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5경기 성적으로는 대구와 수협 다음으로 승점이 적습니다. 지난달 최하위 수원의 패한데 이어서 또 한 번 최하위의 패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멀티 실점과 무득점 빈도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코 가벼이 여겨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꼭 울산이 패한 라운드에선 2위권도 동시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와 수협전. 제주가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뭐 강원만큼도 아니지만 제주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5월 27일 수원전 승리 이후에 무려 11경기 91일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날 기준으로 리그 순위를 9위에서 6위까지 올렸습니다. 이날은 말 그대로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길 감독은 핵심 공격수인 유리 조나탄과 그리고 김봉수를 벤치에 앉혀뒀고요. 신인 전성진을 중미로 투입하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네. 네, 수앱은 음주운전으로 출장정지 징계를 당한 라스 자리에 김현을 투입했고요. 이승우를 지난 경기처럼 원톱 한 칸 아래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영재는 일단 벤치를 대기했습니다. 초반 페이스는 원정팀 수앱이 가져갔습니다. 네. 이광혁, 정동호의 연이은 슛으로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김동준이 안정감 있게 버텨냈습니다. 이승우의 슛은 빗나갔고요. 뒤이어 김현이 골망을 흔들지만 그 과정에서 윤빛가람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골취가 선언이 됐습니다. 무실점으로 버티던 제주는 김현의 골이 취소된 지 약 1분 만인 전반 34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승우의 그림 같은 우측 크로스를 교체 투입한 지 8분 만에 교체 투입한 지 8분 만에 유리 조나탄이 그림 같은 헤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임창호는 여름에 이적해 와서 세 경기만에 첫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요. 유리 조나탄은 6월 10일 울산전 이후 약 두 달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둘은 서로 세레머니로 맞췄더라고요. 훈련장에서부터 케미를 키워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리 조나탄은 전반 추가 시간 상대 페널티 아크에서 강렬한 왼발 슛으로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제주에서 전체적으로 잘한 선수가 많지만 포인트 측면에선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리 조나탄을 KOM으로 꼽고 싶은데요. 올해 K리그 입성 후에 첫 멀티골을 작성을 했습니다.
수협으로선 경기가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닌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일찌감치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 실점 전까지 게임이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한 20몇 분까지는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남기현 감독의 교체술 전술 변화도 이날 완벽에 가깝게 들어맞았는데요. 김주공을 중미로 투입하면서 직접 드리블로 문전까지 침투하는 역할을 주문했고요. 이걸 잘 해내다 보니 수협의 중미들이 마음 놓고 공격에 가담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진수는 이날 한정 제르소 같았다고 표현해 될 정도로 인터셉트, 타락박, 드리블 모두 훌륭했습니다. 아, 전반에 그 딱따닥 네. 기가 막히게 이름을 뭐 서귀포 턴으로 지어야 된다. 마르세유 턴을 따와서 두 번이나 턴을 보여줬고 지난 5월 수협전에서도 원맨쇼를 펼쳤었는데요. 이날도 공격 포인트 없이도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이승우죠. 네, 이승우는 위협적인 움직임도 있었고 공을 잡았을 때 어떤 기대감이 들게 하는 플레이는 있었지만 주변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 지난 수원전과 달리 겉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라스의 공백이 느껴지는 것 확실하게, 같았습니다. 확실히 느껴졌어요. 네, 제주는 후반 17분 한 골 더 달아났는데요. 완성도 측면에선 가장 뛰어났습니다. 임창호, 유리조나탄, 김주공, 헤이스를 거치는 패스 연결 끝에 헤이스가 득점을 했는데요. 이 슛은 골키퍼가 어떤 면에선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코스였다고 보여집니다. 막바지에는 유리조나탄이 헤트트릭을 작성을 했지만 오프사이드 반칙에 의해서 무효처리되면서 3-0 스코어로 끝났습니다. 수협은 최근 5경기에서 4패, 최근 4경기에서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10위는 유지했지만 같은 날 승리한 강원의 승점 3점, 최하위 수원의 승점 4점 차 추격까지 허용했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13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서울전이고요. 대전이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대전이 또 한 번의 극강의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서울을 잡아냈습니다. 올 시즌 대전 서울전 3경기에서 무려 12골이 터졌더라고요. 네. 대전이 2승 1무 절대 우위 속에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전 단숨에 6위까지 뛰어올랐고요. 반면 서울은 4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지면서 4위 자리도 위태해졌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전은 4-3-3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비를 강화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이민성 감독의 의도였는데요. 티아고, 김인균, 전병관이 쓰리톱을 이뤘고요. 마사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뒤를 받쳤습니다. 안톤이 돌아오면서 오재석, 안톤, 김현우, 강윤성의 풋백을 이뤘고요. 서울은 지난 포항전과 비교해서 왼쪽 풀백자리 이태석이 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같은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대난타전이었습니다. 대전이 특유의 강한 압박을 앞세워서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고 또 이 과정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왔죠. 전반 31분 마사의 패스를 받은 티아고가 강력한 왼발 슛으로 득점을 만들었고요. 이어 41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티아고가 다시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골은 티아고가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을 이끈 것은 마사였습니다. 마사가 특유의 헌신적인 움직임을 앞세워서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마사는 이날 도움을 포함해서 100%의 패스 성공률 자랑했습니다. 공격 진영 패스 역시 100%였고요. 티하고 주세종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저는 마사를 KUM으로 꼽고 싶습니다. 나올 때마다 잘해요. 맞아요. 네. 예. 경기는 서울이 전반 막판 윌리안의 한 골이 따라 붙으면서 알 수 없는 흐름을 흘렀죠. 후반 양 팀이 선수를 대거 교체하고 전술까지 바꾸는 등 많은 변수가 펼쳐졌는데요. 대전의 2-1 살얼음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40분부터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TV를 끈 사람들은 그렇죠. 다 못 본 거죠 경기를. 네. 막판 7분 사이에 무려 5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40분 배준호가 유광현과의 절묘한 2-1 패스에 이은 득점으로 대전이 한 발 앞서 나가자 2분 뒤 서울이 한승규의 골로 다시 추격하죠. 45분 강윤성이 박지성의 울버햄튼 골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로 다시 리드를 잡자 후반 48분 일루첸코가 페널티킥 실축에 이어 다시 밀어넣기로 득점하면서 다시 추격에 나섭니다. 막판까지 양팀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결국 대전의 4-3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 이민성 감독이 오히려 후반 교체 투입된 선수의 낮은 활동량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아직까지 대전이 방심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일단 화끈한 공격 축구로 티아고도 터졌고요.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꾼 것은 소득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익수 감독의 이날 벤치 부재 속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조금씩 멀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인천과 대구전이고요.
인천이 3-1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무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아, 멋있더라. 예, 예. 빗살 고베로 떠났다가 이번 여름 복귀한 무고사는 복귀 두 경기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인천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417일 만의 득점이라고 하는데요. 무고사의 복귀포 속 인천도 신바람을 냈습니다. 인천 지난 전북전 패배를 딛고 최근 7경기에서 5승 1무 1패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7위까지 뛰어올랐는데요. 4위와의 승점차가 불과 2점입니다. 언제든지 가시권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대구는 5경기 무승에 빠지면서 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요. 인천은 3-4-3에서 중원을 강화한 3-5-2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지환, 이명주, 김도혁이 3미드를 잃었고요. 무고사와 제르소가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대구는 뭐 가장 자랑하는 3톱이죠. 세징야, 에드가, 고지현이 모처럼 다시 가동됐고요. 이진용의 파트너로 박세진이 나섰고 벨톨라가 벤치에 대기를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고사를 위한 경기였다라는 설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 전북전에서 복귀전을 치는 무고사는 한층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인천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무고사와 제르소 투톱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쾌 듀오가 떠오르더라고요. 제르소가 공간을 파고 무고사가 찔러주고 무고사 필요하면 앞으로 나가서 공간 지켜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위력적이었는데 선제골과 세 번째 골 모두 둘의 호흡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전반 22분이었죠. 제르소가 내준 볼을 무고사가 특유의 멋진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주 팬들이 난리 막 완전히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세 번째 골은 정말 기가 막혔는데 제르소가 빠른 스피드로 돌파를 하고 다시 볼을 받은 무고사가 절묘한 수루 패스, 제르소의 마무리까지. 인천 지난 시즌 좋았을 때 당시에 빠른 역습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둘의 호흡, 개인기, 그리고 인천 전술의 약속된 시퀀스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골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날 뭐 잘한 선수도 많겠지만 무고사를 KUM으로 해야겠죠. 제르소가 한 번만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3미들이었습니다. 이날 대구의 2미들을 상대로 완벽한 수적 우위를 누리면서 상대 밀집 수비를 깨려는 조성환 감독의 의도가 멋지게 맞아떨어진 측면이었는데요. 문지환이 가운데로 완벽히 지켜주면서 빌드업 축으로 역할을 잘했고요. 전반 31분에는 이명주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문지환 선수도 다치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무고사 제르소 콤비의 위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3미드를 유지해서 3-5-2 카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면 대구는 확실히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대구가 지공 상황에서 확실한 루트가 없다 보니까 인천처럼 같은 비슷한 컬러의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에 유달리 약하거든요. 사실 전반에 세 골을 얻어맞으면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났는데 후반 대구 점유율을 65%까지 올리면서 경기를 주도하지만 이렇다 할 한 방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 하나를 한 골을 추가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벨톨라가 괜찮은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유일한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포항 광주전 1-1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도 팬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김기덕 감독은 팬들이 보기에도 재밌을 거라고 말했고요. 이재용 감독은 다시 한번 김기동 감독과 포항의 축구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는 흥미진진했고 경기 후에는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리스펙이 감도는 분위기여서 더 좋았던 맞대결이었습니다. 포항은 제카 대신 이호재를 선발 투입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광주도 큰 변화 없이 토마스 아사니 두 외국인 선수를 공격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반부터 치열했습니다. 템포도 빠르고 반칙도 거칠어서 보는 맛이 나는 경기였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전반 20분 만에 포항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포항은 최근 홈 6경기 중 5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넣으면서 스틸리아 대에서만큼은 먼저 앞서가는 습관을 이날도 이어갔는데요. 중심엔 득점자인 고영준이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공을 차단해서 오베르단이 슈팅 모션으로 광주 수비수를 속인 뒤에 왼쪽에 있는 고영준에게 적절하게 침투 패스를 찔렀고요. 이걸 고영준이 잡아두지 않고 논스톱 왼발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벌써 8호 골입니다. 고영준은 8골을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으로 득점했는데요. 문전 침투 후에 확률 높은 슛 으로 득점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슛 대비 득점률이 지난해 0.22에서 올해 0.35로 크게 늘었고요.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가 득점이 1.41인데요. 지난해 0.92에서 0.5가량 올라갔습니다. 아, 결정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좋아졌습니다. 리그에서는 나상호, 박호 정도를 제외하면 고영준만큼 효율성 높은 득점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팬들은 골을 못 넣는다고 답답했는데 네. 기록을 보니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김기동 감독도 지금 한 20골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황선홍 감독도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안게임 앞두고 절정의 폼을 유지하는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 지난 고영준이 지난 4월 광주와 첫 맞대결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2-0 승리를 이끈 바 있는데 이날 결과가 달랐던 건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후반 22분 포항은 티모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수비수인 티모는 후반에 전술 변화로 미들로 한 칸 올라선 뒤에 박스 부근까지 어느샌가 올라와서 날카로운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했습니다. 포항은 최근 11경기에서 무실점이 단 한 경기, 습관적으로 실점하는 어떤 습관이 이날 도드라졌고요. 티모는 올해 K리그 와서 벌써 3골째입니다. 이날 KOM으로 하겠는데요. 평균 득점 시간대가 후반 32분. 세르요 라모스처럼 승부사 기질이 있는 선수로 보이고요. 수비수 중에선 포항의 그랜트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넣으면서 이정효 감독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경기는 잘했지만 뭐 득점 찬스가 아주 많은 건 아니어서 네. 티모의 골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포항은 두 번째 득점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광주 출신이죠. 김종우가 노마크 발리 찬스를 허무하게 날렸고요. 그랜트 헤더는 골대에 맞고 나왔습니다. 포항은 지난달 울산이 하루 전 수원에 패한 다음 날 승점차를 좁혔던 기억이 있는데요. 좁힐 수 있는. 네. 그리고 이날도 하루 전에 울산이 최하위인 강원에 패하면서 승점 추격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놓쳤습니다. 네, 포항은 벌써 10무째인데 김기동 감독과 선수들은 그만 좀 비기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광주도 최근 6경기 무패, 지지 않는 습관은 들었지만 6경기에서 4무. 광주 역시 아챔권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무를 승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